자, 안녕하세요. 2020년도, 그죠? 2020년도, 제 1회, 2회, 통합, 가스기사, 필기. 가스기사 필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오타가 좀 있고 좀 못 잡는 것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좀 강의를 하기 전에, 또 요게 이제 필기인데 강의를 하기 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틀린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뭐 조금씩 이렇게 오타 나는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 이렇게 계속 교정을 보는데도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020년 제1회 2회 통합 가스기사 필기. 1회가 없었죠? 1회가 없어서 통합 가스기사 필기인데, 조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를 아마 유치역학에 해서 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한번 풀어서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이제 조금 제 생각이에요.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든 그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 그냥 기본적인 그 계산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쉽게 이렇게 해서 일단 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2번 밀도 1.2kg/ 로베이 기체가 직경 10cm인 관속을 20m/s로 흐르고 있다. 간의 마찰 계수가 0.0이라면 1m당 압력 손실은 약 뭐이냐? 그러면 2번은 이제 그 압력 손실인데, 압력 손실은 로우에 밀도 주어졌죠? FL에 V의 자승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계산을 요걸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2 곱하기 9.8 곱하기 얼마입니까? 여기 0.1이죠, 이건. 그죠? 그죠? 0.1이고. 로우가 밀도가 얼마로 주어졌냐면, 밀도가 1.2고, 1.2고, 요게 0.02고, 곱하기. 그 다음에 길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길이가, 1m네, 1m. 1m당 압력 손실이니까, V는 20의 자승. 그죠? 요거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되겠지, 그지? 가로를 이렇게. 가로를 쳐서 계산을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0.4897이 나와요. 0.4897. 요게 미리미리 H2O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면 답이 되나 안 되나? 답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파스칼로 고쳐라 그랬어, 파스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대기압을 그 표준대기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론에서 배웠죠. 그 표준대기압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얘를 파스칼로 고쳐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뭘 계산했냐면 101325 파스칼은 미리미리 H2가 얼마냐면 10332 미리미리 H2O죠. 미리미리 H2O. 그런데 여기서 얼마라 그랬어?
0.4897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0.4897이다. 요거는 얼마냐 이런 뜻이죠. X는 X는 얼마냐면 10332에 미리미리 H2O에 그다음에 10132.5에 파스칼 곱하기 0.4897에 요게 미리미리 H2O가 되겠지. 그럼 이거 젖이잖아, 그죠? 그럼 파스칼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48.02 파스칼이 나와. 48.02 파스칼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한번 풀고 또 한번 풀고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아 이게 야 이게 아이 막 이렇게 아, 그지 이제 문제 풀으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원래 유체역학이 아 꼭 뭐 유체역학에 대한 그런 것만 아니고 이제 응용 문제도 나오고요. 어, 사실 우리들도 이제 이게 해설을 달면서 이게 가끔씩이라도 한두 문제씩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강의한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싹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그래도 사실은 유체역학 문제가 나오면 사실 한두 문제 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 그게 뭐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제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쉽게 제가 일단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3번은 어, 3번은 뭐냐면 반지름이 200mm고 높이가 250mm인 실린더 내에 200kg의 유체가 있대. 유체 밀도는 약 몇이냐 이렇게 돼 있죠. 밀도니까 밀도.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V를 구해야 돼. V. 이 V 최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적. 최적을 구하려면 일단 뭐냐면 4분의 πd 자승에 곱하기 l이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일단 풀죠. 자, 그러면 4분의 π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0.78으로 쓴다. 그죠? 곱하기 d는 얼마냐면 거기서 반지름이라고 주어졌어. 반지름. 그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지금 200mm니까 d는 몇 mm야? 400mm지. 그러니까 400mm니까 얼마가 돼? 0.4가 되죠. 0.4의 제곱미터의 자승이 되겠지. 곱하기 L은 L은 얼마냐면 높이가 250mm래. 250mm는 얼마입니까? 0.25m다지. 그죠? 그죠? 근데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0314가 나와. 0.0314 루베가 나온다. 그리고 밀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다. 자, 그러면 0.0314 루베에 얼마? 20kg이네. 킬로그램 주어졌잖아. 응, 20kg. 자, 요걸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636.94가 나와. 이렇게 나오죠. 636.94가 나오더라. 그럼 답은 2번은 이제 4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된다고? 어, 3번이 되겠죠. 그죠? 636.94. 거긴 뭐 그냥 헷갈리네요. 6.36, 63.66, 636, 6366. 막 이렇게 해놨네. 답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어, 답이 나와도 답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자, 4번. 4번은 뭐냐면 어,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뭐 황당했을 것 같아요. 물이 내경 2cm인 원형관을 평균 유속 5cm로 흐르고 있다. 같은 유량이 내경 1cm인 관을 흐르면 평균 유속은 어떠냐? 이건 뭐 보통 그 유체 연속 방정식이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근데 A1V1은 뭐냐면 A2V2가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죠? 응? 어,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이제 V,
V2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V2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2의 뭐냐면 A1 곱하기 V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n은 이제 4분의 파이 d 자승이니까 0.785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A2가 지금 얼마입니까? A2가 지금 얼마냐면 0.01의 자승이네. 0.01의 자승이고 요게 얼마야? 요것도 0.785다 곱하기 몇의 자승? 0.785의 얼마? 얼마냐 하면은 거기서 0.02, 0.02, 0.01. 여기 0.01, 0.02, 0.02. 자, 곱하기 V가 얼마야? V가 5cm네, 5cm. 그죠? 5cm니까 지금 이것도 cm로 고쳐야 돼. 메다로 고쳐야 되니까 얘도 V도. 그죠? 메다니까 0.05.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 이렇게 계산. 하면 요게 4배 정도 나오죠. 그죠? 4배로 정도 나온다. 4배 정도. 4배. 응? 4배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렇게. 그래서 자, 다음에 이걸 찍을까요? 자, 5번은 압축성 유체가 그림과 같이 확산기를 통해 흐를 때 속도와 압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5번은 자, 초음속 있죠? 초음속. 그죠? 초음속 있고 아음속 있어요. 그죠? 그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확대관이 있고 확대관, 초음속에서의 확대관이 있고 축소관이 있죠. 축소관. 여기서 확대관에서의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다. 감소. 축소관에서도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다.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확대관은 어떻든 간에 빠져나오니까 지금 거기 지금 확대관이 지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속도하고 속도, 그죠? 속도하고 뭐가 증가하냐면 단면적이 증가하죠. 넓어진다. 단면적이 증가를 하는 거고. 다음에 감소하는 것은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온도, 압력, 그다음에 밀도 뭐 이런 것들은 감소를 한다. 그다음에 근데 얘하고 얘하고 반대가 되겠지? 그 증가가 되는 건 뭐가 증가가 돼? 온도 반대니까 압력, 그다음에 밀도가 증가를 하는 거고 감소하는 거는 속도하고 음속이 줄어드니까 속도하고 단면적이 감소한다. 단면적이 감소를 하겠지. 근데 요런 경우 말고 아음속인 경우가 있죠. 이렇게인 경우, 아음속. 이게 이제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야, 그러면 얘는. 그죠? 반대가 되겠지, 반대. 확대관이 있고, 확대관, 축소관이 있죠, 그죠? 자, 증가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감소를 하는 게 있다. 얘도 증가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감소를 하는 게 있다. 이거 하나만 이유면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반대니까. 증가하는 거는 이거 반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야 온도,
온도 압력, 온도 압력, 다음에 밀도가 증가하고. 그죠? 감소하는 건 뭐다? 속도. 속도, 단면적이 감소를 하겠죠. 자, 여기서는 이게 또 반대가 되겠지. 증가하는 게 감소하는 거죠? 그지? 자, 그러니까 증가하는 건 속도하고 단면적이 증가를 할 거고. 자, 감소하는 건 이게 감소하는 거지. 온도 압력하고 밀도가 감소를 하겠지. 그죠? 초음속일 경우하고 암속일 경우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요거는 꼭 한 문제씩 나오는 것 같아. 꼭 한 문제씩. 근데 요거만 알으면 돼, 위에 거. 초음속인 경우만 알으면, 아, 요거 반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그죠?